둘째가 안 보여. 아, 그렇네요. 그러게 둘째가 안 보인다. 하준이 너 뛰어봐. 어? 뛰어. 하준이? 응. 아! 어머! 이름이 비슷한데? 낳았어? 뛰고 싶어? 다른 집에요? 아!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낳았어. 아, 낳았구나.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아이고, 예뻐. 저희 둘째 하준이는 4살이고요. 애교가 많고 저희 집 왕자님입니다. 세상에, 눈이 반짝반짝. 어머 얘, 어머 얘, 어머 얘 어떻게? 아이씨, 네. 진짜 쉽지 않네요. 엄마가 얼마나 저 말을 많이 했으면 애가 저거 따라가겠어. 애들은 엄마 말도 따라가거든요. 아이고, 국물 먹어야지. 아이고, 국물 먹어야지. 저 때는 코가 그렇게 맛있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혼자서? 아이들도 놀 수 있고 저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키즈카페에서 제일 적절하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 아니, 혼자라면 진짜 남편이 남편보다 아이를 선택한 거야, 뭐야. 아빠가 없네.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얼음이야? 그럼 여보세요, 애를 선택했다는 건 남편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야, 남편과 아이 중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남편이 없나? 남편 어디 갔어? 아유. 여기. 아, 어려워, 어려워. 엄마야, 같이 놀아야 할까?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어, 근데 애들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그리고 애들은 이상하게 안 질치더라. 엄마. 아. 엄마 컨디션. 아유, 엄마 껌딱지. 엄마 이리 와봐, 와봐. 어디 갔어? 여기 있다가. 양쪽에서 애를 찾으니까. 진짜 엄마 힘들겠다. 어. 둘이 같이 저렇게 놀아주려면. 왜 이러 힘들지? 아이고. 가자. 저희 아이들은 보시면 진짜 같이 놀지 않거든요. 같이 놀 때도 있지만 같이 안 놀아요. 같이 안 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 너무 공감해요, 지금. 하준이랑 노는 게 왜 싫어요? 아, 하준이가 치마를 싫어해요. 치마를 싫어? 아하! 하준이가 노래 좋아해. 공주만 좋아한대. 어... 귀여워. TV 보는 것도 전쟁이겠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거 보고 어. 한쪽은 저거 보고. 너무 다른. 둘이 완전 다른데 뭐. 가자. 엄마 간다. 빨리 가자. 한이 예쁜 옷 입고 가자. 아니야, 그거 못 입고 가. 그거 못 입고 간다고. 그거 못 입고 간다고 해놔. 아, 저거 근데... 카페에서 빌려준 거구나. 아니, 이거 안 입을 거야? 이거 버린다 그러면? 네. 안 돼! 아, 쌤한테 저렇게 빌려주나 보지? 네, 있어요. 그럼 있어. 저거? 남자는 다 배트맨. 아, 저거 이제 마음껏 입고 아, 두고 진짜? 오는 거예요. 그 집에 갈 때 얼마나 힘들어. 지아. 집에 가자. 지아, 집에 안 가. 집에 가자. 네, 지아. 안 가. 또 오자, 또 오자. 지아. 또 오자. 띵까 띵까 띵. 아, 이거 여기 거야. 저럴 줄 알았어.